안녕하세요. 사활바둑입니다. 오늘은 중급사활 두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인데요. 흑선으로 100 전체를 잡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4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고정관념을 깨는 묘수를 발견해야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자,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밀어가는 것은 100이 한 점을 먹었을 때 여기서 더 이상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단수쳐도 때리고 먹여쳐도 때려서 독립된 두 집으로 100이 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끼어가는 것은 이때도 마찬가지죠. 양단수를 당하면 이 역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선의 입구자도 100이 여기를 단수치면은 이 역시 실패입니다. 지금 모든 수들이 100이 2번으로 두어갔을 때 살게 되기 때문에 흑의 첫 수는 바로 이곳에 뻗는 수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100이 위쪽을 잇는 것은 가만히 이어가서 이거는 흑이 땡큐죠. 가장 간단하게 잡혔습니다. 100은 이 장면에서 찌르는 수가 좋은데요. 지금 여기를 찔림 당하면은 이 흑 두 점이 살 수는 없습니다. 위쪽을 찌른다면 그때 젖혀서 빠져도 이어가서 지금의 진행은 비계 형태이죠. 네, 이 진행도 실패이고요. 그렇다면 흑은 이 넘어가는 수가 돼야 되거든요. 백이 위쪽을 잇는다면 그때 이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백이 먹여치는 수가 좋습니다. 때린다면 위쪽을 단수쳐서 촉촉수에 걸리고요. 타고 위쪽을 밀자니 때렸을 때 또 비계 형태로 백이 살게 됩니다. 네, 지금 이어도 마찬가지죠. 백이 아래쪽을 잇는 것이 아니고 위쪽을 이어서 환격으로 두 점을 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어디일까요? 여기서 흑은요, 가만히 이곳을 빠지는 수가 묘수입니다. 위쪽으로 막는다면 넘어가서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때 백은 막아서 둬야 되는데 그때 위쪽을 찔러가는 수가 좋습니다. 정말 순이 굉장히 좋은 문제이죠. 지금 처음부터 다시 보신다면 흑이 여기를 뻗고 백은 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를 딱 빠져가지고 백을 막게 만든 다음에 그때 여기를 찔러가서 백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네 점을 잡아도 결국에는 치중을 가면 잡히는 사활이죠. 고정관념을 깨는 아주 좋은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흑선 문제이고요. 흑선으로 100 전체를 잡아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딱 봤을 때 100의 궁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묘수를 발견해서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4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 자,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우선 여기를 젖혀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때 백이 막는다면 그때 치중을 가는 수가 좋은 수이죠. 지금 위쪽으로 있는 것은 밀어갔을 때 백이 사는 궁도가 아니죠. 백도 이곳을 막는 것이 정수인데요. 이때 여기를 끊어가서 네, 때린다면 막아서 그럴듯해 보이는데 백이 이곳을 단수치고 때렸을 때 맛보기로 살게 됩니다. 치중 가면 바깥쪽을 이어서 살 수가 있고요. 단수친다면 한 집을 내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젖히는 수는 실패이고요. 그렇다면 이곳을 빠지는 것은 어떨까요? 이거는 거의 뭐 끝내기 하겠다는 뜻이죠. 백이 그냥 한 집을 내어서 이것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흙은요, 일단 이곳의 치중, 이 치중 한 방으로 베개의 모양의 급소를 알려야 합니다. 위쪽으로 있는 것은 밀어가서 쉽게 잡을 수가 있고요. 네, 아래쪽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위쪽을 밀고 젖혀가면은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도 이장문에선 마가가는 수가 좋은 수인데요. 이때 젖히는 것은 막았을 때 아까워 환원이죠. 끊고 이곳을 막으면 단수 쳐서 살고, 만약에 빠진다면 단수 쳐서 패가 나는데 이 문제는 패가 실패입니다. 자, 흙은 이 장면에서가 가장 중요한 장면이고 실수를 많이 하시는 장면입니다. 보통의 이런 모양에서 급소는 입구자인데요. 백이 있는다면 그때 넘어가서. 하지만 이 장면에선 백이 먹어치는 수가 있어요. 이을 수가 없습니다. 때려가면 다 잡히기 때문에. 결국엔 한 점을 때려야 되는데 패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이 막는 것도 있어요. 끊을 때 먹어치면은 이것도 패가 납니다. 자, 입구자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뭔가 바깥쪽에서 백의 수를 메어가 보겠습니다. 이어간다면 그때 빠져서 지금 있는 것은 끊어서 잡고 위쪽을 있는 것은 단수 쳐서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를 빠졌을 때는 백도 잊질 않고요. 이 안쪽에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막는다면 그때 여기를 끊어가서. 네, 지금 이 자체로 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행도 실패입니다. 자, 아마 지금쯤이면 정답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흙은 여기서 이곳에 빠지는 수, 이 수가 좋은 수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위쪽을 이어간다면 지금 넘어가는 것은 안 돼요. 넘어갔다간 네, 촉촉수에 걸리죠. 흙은 이 장면에서 일선에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있는다면 단수 쳐서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이 입구자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입구자로 가도 결국에 여기 빠지는 수가 좋아요. 있는다면 단수 쳐서 촉촉수고요. 이곳을 이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수가 있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언뜻 보기에는 공도가 굉장히 넓어서 도저히 못 잡을 것 같은 문제였는데요. 1번의 치중, 막을 때 여기에 가만히 빠지는 수, 이 수가 좋은 수로 백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중급사활 두 문제 같이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의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